윈스입니다. 윈스도 아직 뜨지가 않았네요. 그렇죠? 저 뜨지 않은 거로 하면 돼요. 뜬 게 무서우면. 윈스는 5G 시대의 통신 데이터 량이 급증하니까 보안 수요도 증가를 한다. 이런 논리에 윈스가 통신 보안 쪽에 있기 때문에 통신 네트워크 보안 쪽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혜가 오지 않을까. 지금 5G 관련주들 또 이거 또 똑같네. 5G 테마주도 있는데 5G 관련주 선도주들은 날라갔어요. 네. 그럼 후발주들이 갈 거. 이것도 후발 또 의식의 흐름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5G 관련주 했을 때 제일 먼저 가는 거는 또 가장 가까운 거. 5G 뭐 통신만 깔고 통신에 관련된 애들이 갔어요. 지금 다 지금 보면은 그 애들이 먼저 간 다음에 나중에 움직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머큐리 같은 건 이미 한번 떴어. 박스콘에서 올라갔어요. 그 다음 뭐예요? 이제 보안 담당한 애들이 필요할 거냐. 네트워크가 깔리고 5G 관련해서 통신시설이 다 깔린 다음에 이제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고장을 내면 보안업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 오르는 거예요. 의식의 흐름, 논리의 흐름, 도화지에 그려가듯이 크레파스를 집에 기둥을 그리고 집 지붕을 짓고 그 다음에 집 주변에 놀고 있는 애들 애완견을 그리고 그거랑 똑같은 거라니까요. 집이 하우스가 먼저 간 다음에 그 집에 들어갈 집기가 그 다음 가고 그 다음에 뛰어놀 애완견 키우는 금붕어 이런 게 가는 거예요. 애완견 금붕어가 먼저 가는 거예요. 미세먼지 관련주로 따지면 태경 금붕어라고 해서 기분 나쁘지면 안 돼요. 얘니까 태경화 켈시 그린홀딩스 이게 금붕어 애완견이에요. 걔네들 뛰어노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집주인이 가겠죠. 윈스가 지금 이제 후발로 가는 거죠. IoT 시장 사물 인터넷이 확대되면서 거기도 해킹 당할 수 있어요. 이제는 냉장고랑 대화하고 가스레인지랑 대화하잖아요. 근데 냉장고에 바이러스가 침투했어요. 내가 분명히 그 냉동식으로 올려놓으라고 했는데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내 소중한 고등어를 다 녹여서 썩어버렸어요. 집에 갔더니 비린내가 진동을 해요. 네. 나한테 앙심을 뿜은 친구가 내 냉장고를 바이러스 침투시켜서 고장낸 거예요. 그럼 또 보안이 필요한 거예요. IoT에도. 그러네요. 그러니까 정보 보안 수요가 확대되는 거죠. 손절가 14,000원, 목표가 2만 원입니다.